대표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혜병은 국가나 국민을 지키다가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잘난 사단장의 출세를 위해서 부하 장병들의 구조 활동이 눈에 잘 띄어 자신의 홍보와 출세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무리한 수색에 동원되었다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 기강을 군 통수권자와 집권 세력이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이 상황, 그들이야말로 보수의 정신을 파괴하고 대국 경북의 수치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낸 이 땅의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자 이를 이용해서 정치 권력을 잡고 진영을 넘나들며 정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정치를 파괴하고 역사를 거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저 이현주가 반드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저 이현주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 이현주와 함께 합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답니다. 제3의 장소에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답니다. 믿겨지십니까? 포토라인은 안 섰어요. 안전 때문에 그랬답니다. 왜 그런 배려가 우리 이재명 대표께는 없습니까? 언론은 왜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언론을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출마를 했습니다. 언론 개혁이 4기 민주정부를 여는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왜 대선에서 패했을까요? 민주당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무도한 정권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저는 언론이 불공평하고 잘못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들 한번 봅시다. 언론자학기술자로 불렀던 이동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했다는 선배 김홍일, 이제는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이진숙까지, 이게 코드 인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민주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손잡고 반드시 언론을 개혁하고 그 앞에 선봉이 나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4기 민주정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경북 봉화정 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산이 있는 봉화군 명호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북에는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고요. 대구에도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른바 원외죠, 원외. 여러분, 저도 원외입니다. 제가 하도 TV에 많이 나오니까 지금도 현역 의원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86년 민주당 당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40년 민주당 당원 역사 중에 국회의원 한 건 4년입니다. 36년이 원회입니다. 일제 강점기보다 깁니다. 한 표는 원내에게 주시고 그러면 남는 한 표가 있습니다. 그 남는 한 표는 원외인 저에게 주시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매 선거 때마다 컷오프 되는 게 일입니다. 제 미국인 친구들은 제 영어 이름이 컷오프인 줄 압니다. 돌아온 정봉주, 준비된 전사, 검증된 전투력, 이명박을 잡았던 그 전투력으로 이제는 윤석열을 잡으라고 여러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저들을 부숴버리고 집권해야 합니다. 몰아붙이고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여서 완전히 부숴버리고 다시 기어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단단한 집권 준비로 대세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열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를 단단히 마칠 일사불란한 전시 지도부를 구성합니다. 다섯 명 골라내고 있으시죠? 너무 좋죠? 당원 당규 바꿀까요? 여덟 명으로?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김민성의 역할은 앞으로 저들을 부수고 우리 집권을 책임지는 수석 최고위원을 역할로 맡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우리 탁월한 후보들을 다 함께 끌어안고 우리 당을 집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다섯 명 중에 먼저 정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3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정권을 끝장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 검찰 해체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부인이 명품백 수수하고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의무, 공직자인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의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신과 부인이 범죄의 대상인 특검법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사안은 공직자는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최혜병 특검, 최혜병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탈취, 재이첩 과정에서 대통령 관여 사실 청문회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민주당의 수석 변호인으로 검찰 동체 정권 종식시키고 윤석열 탄핵. 저는 대구 경북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당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2년 반 전에 대선 때 경북과 대구 안동 예천 험지에서 유세를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지나가시던 분들이 응원은 못할 망정 저한테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와, 그거 보고 우리 경북 또 대구 계시는 분 진짜로 고맙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영웅이고 우리 민주당의 주인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최고위원으로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밟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만드는 겁니다. 경북의 아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재명 정부 만들면은 8대2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으로 유지될 겁니다. 그 선봉에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되면은 이재명 정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을 쓰겠습니다. 우리의 지지조는 3% 올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는 3% 내리겠습니다.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 전략입니다.
네 번째 큰절을 했습니다. 네 번째 큰절을 했는데 지금도 제주에서 시작된 꼴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와서 한 단계 올라가서 7등 했길래 강원도에 가서 제가 한 단계만 올려주시오. 6등 좀 해봅시다 그랬더니 안 해주세요. 대구 경북에 해주십시오! 대구 경북에 결심으로! 덧바른 정권교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은 수도권 후보에게 한편은 지역 후보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주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경기에서 서울에서 한 계단씩 올라가서 수석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 차선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차선까지만.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19대 19%, 20대 21%, 21대 24%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험지가 아니라 다음 집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5%만 올리면 우리는 경북 출신 대통령을 갖게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키웁시다. 당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강선우, 경북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대구의 딸 강선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이상 취약 지역 아닙니다. 전략 지역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 그들의 본진부터 칩시다.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흔들어 봅시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상식이 있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름이 있기는 합니까? 김건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김건희 남편 아닙니까? 김건희 남편의 목적을 오직 김건희 살리기와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을 김건희 방탄의 세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김건희